안녕하세요. 9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9월달 중순을 넘어가고요. 또 다음 주 되면 어, 또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또 지나게 되면 또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될것 같고, 그러면 또올 한해도 다 지나갈 것 같은데요. 올 한해도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빠른 시간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그리고 또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을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물로 흠 없는 수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흠 없는 숫양한 마리를 끌어다가 여호와께 바친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흠이 없고 일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한 마리씩 그리고 화목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기름 섞은 곡식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성막 입구로 가져오고 전체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서자 모세는 그들에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님은 제단으로 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형님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죄와 번죄를 드린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론이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 죄를 속할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자 그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넷불에 네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았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재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껍풀을 단에서 불로 태워 바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에 태웠다. 그런 다음 아론은 번제분을 잡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 그에게 주자 아론은 그것을 단사면에 뿌렸다. 또 아론은 그들에게서 그재물의각뜬 고기와 머리를 받아 그것들을 단 위에서 불태우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이것도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웠다. 그 후에 아론은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자기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리고 번제물도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규정대로 드렸으며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을 가져다가 그 중에 한 줌을 집어서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에 더하여 단에서 불태웠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을 위해 화목제의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 오자 그는 그것을 단 사면에 뿌렸다. 그리고 그는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간껍풀을 떼어다가 그 재물들의 가슴 위에 얹어 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기름은 단에서 불태우고, 가슴과 뒷다리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쳤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한 다음 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바로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 버렸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네,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아, 레위기 9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 일종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로 어, 모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 대표적으로 어,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는 그 실질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집도하는 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보면 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모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각각의 절차 그리고 또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거예요. 어, 먼저 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대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 제사로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모인 회중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죄로 순염소와 그리고 번제로 한살일년된수 송아지와 그리고 어린 양을 바치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숫소와 순양과 그 곡식을 불태워서 바쳐라라는 그런 일종의 그 위임식 이후에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절차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과 또그 절차대로 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론과 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뇌위기 어, 9장 말씀입니다 이 뇌위기 9장 말씀에 보면 뭐 오늘 밑에 우리 본문 밑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어, 대제사장, 제사장의 너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아무것도 흠 없는 상태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백성들의 죄까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 내용을 가지고 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7절 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 아론에게 말하면서 형님은 제단으로 나가 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절차나 이 일련의 모든 순서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코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너무 절차나 형식적인 걸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또 그걸 또 너무 무시할 수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또 그것을 형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너희 죄들을 보고 그리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고백해라 그리고 회개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말씀을 보면서 어, 참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너무나도 어, 남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먼저 바라보려고 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그 유치원에서 보면 어 이렇게 막 재롱잔치를 막 하잖아요. 재롱잔치를 하는데 어 저희 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 순서는 너무 잘 외웠어요 그리고 너무 율동 하나하나가 몸짓 하나하나가 뭐 흠잡을 데 없이 실수 없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습 과정과 그리고 총 연습하는 거 그리고 또 당일날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어,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 친구가 어, 막 이렇게 율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순서대로 막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계속 옆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보면서 하는 게 자기가 뭐 몰라서 외우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친구가 나가고 다른 친구가 들어오고 하는 이 교대해주고 하는 이 모든 순서 하나 하나를 옆에 친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또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자기만 잘하면 될 것을 옆에 있는 친구가 아 어, 틀리, 틀리지 않고 잘 하고 있는지 계속 옆을 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버릇이 연습할 때부터 계속 그러더니 어 디데이 날. 하는 날에도 마치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을, 내가 잘하면 될 것을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거죠. 아, 저분은 저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저것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저것만 좀 고치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쉽다 왜 모르실까 저것만 딱 해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리고 또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너 자신의 허물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제사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시간을 나의 이 연약한 육체를 나의 정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데 저런 걸 드렸으면 좋겠고 저런 걸더 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지 그리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예배,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도 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그 시간이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로 또 그런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